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아, 저는 정말 간만에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저녁 시간을 즐기시면서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알토 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말 잘하는데요.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뿐이에요. 살짝 어두워졌을 뿐.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저희 팀의 모든 곡들을 만든 음악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저희 약간 닮아가요를 비롯해서 저희 앨범들의 거의 모든 곡들을 만든 강수경 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메이트리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많이들 네. 지금 충격에 빠지셨는데 굉장히 놀라셨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놀라실 얼굴인가요 제가? 네, 막내를 맡고 있는 노래하는 권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대견해요. 저희 팀에 합류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이제 세 달 됐죠, 세 달. 네, 근데 이렇게 잘 해내고 있어서 대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막내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네. 네, 보컬 퍼커션과 테너를 담당하고 있는 장상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 많이 해서 할 얘기 없어요. 네, 할 얘기도 없고. 네, 세계 1등 했던 친구죠. 네, 그렇죠. 세계 1등. 네, 자. 영원히 말을 안 하면 외국인 네. 멤버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소프라노 임수연입니다. 약간 글로벌하게 생겼죠. 아, 네. 이 친구 자랑을 또 제가 대신 이 친구는 본인 자랑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이 친구 자랑을 해드리자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친구가 학창 시절에 막 전교 1등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네, 아, 네 진짜로요. 네. 네. 두 가지로 전교 1등했잖아요. 네, 그 허벅지 씨름하고 공부로 1등을 했던 그 친구입니다. 이런 자랑을 무대에서 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꾸 왜 그래요? 오늘 왜 이러지? 불편한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저네요. 오늘 뭔가 좀 제가 좀 들뜬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광장에서 노래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저희 가족들도 와 있고요. 또 아까 대기실에 저희 팬분이 찾아오셔서 단팥빵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참 노래할 맛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김원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가 굉장히 길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알고 나서 그냥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멘트하는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보니까 자기소개하고 와 네. 좋습니다. 자랑할 건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께 또